새누리당 텃밭인 부산 경남 지역 총선에서 최대 격전지는 김해 지역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총선이 김해시장 선거와 맞물려 있어 야권 바람의 향배에 따라 부산 경남 총선판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4년 전 총선에서 김해 지역은 경남 유일의 야당 의원이 당선된 곳입니다. 여기에 현역인 새누리당 김태호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고 야당인 김명곤 시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국회의원 2명과 시장까지 뽑아야 하는 김해 시민들의 정서가 어떻게 변했는가가 관건입니다. 예비 후보들이 넘치는 여당은 총선 후보와 시장 후보들로 나뉘면서 저마다 당내 경선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김해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리더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때입니다. 인물난을 보이는 야당은 현역인 민홍철 의원의 선택이 변수입니다. 총선 출마가 유력하지만 시장 선거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총선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당연 명령을 내리면 저야 뭐 당연히 당명에 따라야죠. 민 의원이 시장 선거로 가닥을 잡으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인 노근호 씨와 마지막 비서관인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의 총선 후보 투톱 시나리오가 그려집니다. 소위 노풍이 부는 상황으로 전개되는 것입니다. 이런 김해 지역만이 가진 변수의 영향력은 김해 지역을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인접한 양산과 창원, 그리고 낙동강 벨트를 따라 부산으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도민들에게 신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총선으로 꼭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안철수 신당 변수는 야당으로서는 넘어야 할 현실적인 시나리오가 됐습니다. 전직 시장의 낙마도 시민 정서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적게는 수백 표 차이로 당락을 갈랐던 김해 표심에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여야를 불문하고 3대 0 승부가 점쳐지면서 부산 경남 총선 구도의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NN 진지훈입니다.